자, 정장 하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실무 영어, 우리말, 그래. 세 가지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웨스트. 웨스트는 우리가 실무 용어에서 곧이라고 합니다. 곧씨는 허리를 말합니다. 허리를. 자, 다음은 웨스트 밴더. 웨스트 밴더는 오비, 실무 용어에서는 오비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허리 땅. 힙은 힙. 그대로, 우리, 저희, 여기, 학원에서는 볼기라고 합니다. 이 엉덩이를 말합니다. 팬츠, 바지, 커프트, 카브라, 카브라 접다, 이즈, 이세, 여분을 말합니다. 여분. 사이드 쉼, 와키, 옆솔기를 말합니다. 마킹은 시루시, 표시 및 기호를 말합니다. 자, 일단 실무 용어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걸 숙지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자, 1번 줄자. 우리가 인출자 종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에는 센치보다도 인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6가지 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자, 먼저 1번 줄자. 한쪽 면은 센티미터, 다른 한쪽은 인치로 표시된 부드러운 줄자를 사용한다. 2번 각자. 긴 길이의 오치나 가로와 세로의 직각을 맞추기에 편리하다. 3번 곡자. 완만한 곡선을 그리기에 좋다. 4번 일자자. 봉제된 봉제선이 일직선상에 있는가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5번 아몰자. 아몰이나 넥라인 등의 곡선을 그리기에 좋다. 6번 축도자. 4분의 1이나 축도로 패턴을 정리하기에 편리하다. 자, 1번 줄자. 줄자는 이렇게 한쪽 면은 인치자로 되어 있고 한쪽 면은 센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에 인치와 센치를 같이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다음은 각자. 여자가 각자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면에는 전부 일지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D를 뒤집으면 야를 축도했는 자인데 요거는 우리가 출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곡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곡선 부분에 사용할 때 요자를 사용하겠습니다. 곡자. 다음은 일자자. 요자는 일자자인데 일자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아무 자라도 좋습니다. 이 직선상에 우리가 선이 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선고르기 할때 필히 요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바지에서 무릎과 춤으로 가는 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먼저 직선상에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줄이고자 하는 만큼 선을 그어야 됩니다. 다음은 요자가 아몰자가 되겠습니다. 아몰자는 주로 상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형 곡선 그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축도자는 우리가 요 노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인치자와 똑같이 앞에는 인치로 되어 있고 뒷면에 보면 축도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치자지만은 노트에 정리할 때는 요자를 축도를 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2번 인치자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인치라 하면 1인치는 8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의 여덟 눈금, 아, 1인치 중에 눈금이 8개가 있는데, 요렇게 읽어줄 때는 첫 번째, 8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8분의 1. 8개 중에 2개이기 때문에 원래는 8분의 2가 되겠습니다. 8분의 2. 다음은 8분의 3, 세 번째. 네 번째, 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8분의 4가 되겠습니다. 8분의 4를 나중에 여기 보면 짝수는 나눠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다음 다섯 번째, 8분의 5. 다음 여섯 번째, 4분의 3. 4분의 3도 8분의 6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8분의 6인데 약분했기 때문에 4분의 3으로 변했는 거예요. 다음은 8분의 7, 7칸이기 때문에. 다음은 1. 이거는 8분의 8, 8분의 8이 1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홀수는 그대로 읽어주고 1, 3, 5, 7은 그대로 읽어주고 짝수들은, 이 짝수들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짝수들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8, 원래는 8분의 2인데 2를 나누게 되면 4분의 1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8분의 4에서 2로 나누면 4분의 2에서 또다시 2로 나누면 2분의 1이 이렇게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 4분의 3은 8분의 6인데 여기도 2로 나누게 되면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8분의 8은 1.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치자 속에 읽어줄 때는 이렇게 홀수는 그대로 읽고 1, 3, 5, 7은 그대로 읽고 짝수들은, 야들은 전부 나누어져서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한 숫자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인치를 읽으실 때는 첫 번째 것이 8분의 1, 두 번째 것이 4분의 1, 8분의 2에서 4분의 1로 나눠줬기 때문에 4분의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4분의 1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금이 두 개다, 그래서 풀어서 생각하는 게 이해가 쉽습니다. 다음 8분의 4, 요 세 눈금, 2분의 1, 여기도 8분의 4가, 8분의 4가 2분의 1로 되어있기 때문에 2분의 1 하게 되면 눈금이 4개라는 것, 이 8개 중에 반이니까 4개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분의 5, 4분의 3, 4분의 3도 마찬가지로 8분의 6이 2로 나눴기 때문에 4분의 3이 되는데 4분의 3 이러면 눈금이 6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홀수, 8분의 7, 1. 이렇게 해서 1인치는 총 8눈금이 되는데 이제부터 읽으실 때 이런 숫자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인치셈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치셈하기에는 덧셈과 뺄셈, 나눗셈이 있는데 우리가 수선에서는 나눗셈을 아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봉제선이 있을 때는 양쪽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나눗셈을 많이 합니다. 곱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짝수로 약분했는 것은 그 눈금을 풀어서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눈금이 몇 개입니까? 0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럴 때 4분의 1로 생각하지 말고 눈금 두 개, 8분의 2, 즉 말하면 눈금을 두 개로 생각했을 때에 눈금 하나 더하기 눈금 두 개는 눈금 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분의 3 더하기 8분의 5는 우리가 1인치는 8눈금이라 했기 때문에 8눈금이기 때문에 1인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뺄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분의 3 하면 우리가 약분하기 전에 그 눈금 숫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3은 8분의 6에서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8분의 6눈금. 6눈금에서 여기도 보면 4분의 1은 눈금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6눈금에서 두 눈금을 빼주면 4눈금이 됩니다. 4눈금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금은 4분의 3 딱수로 약분했는 거는 눈금을 풀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다음은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3은 여기서 다섯 눈금에서 세 눈금을 빼니까 두 눈금이 되겠습니다. 두 눈금은 우리가 8분의 2라 하지 않고 4분의 1이라 약분된 숫자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누세. 나누셈도 마찬가지로 4분의 3 이렇게 하면 눈금을 6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8분의 6에서 나눠줬기 때문에 6눈금에서 2눈금을 빼면 3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분의 1 나누기 2는 자, 2분의 1은 마찬가지로 눈금을 풀어서 생각할 때는 8분의 6이기 때문에 8분의 4이기 때문에 4에서 4를 2로 나누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8분의 2가 아니고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눗셈 할 때에 앞에 1인치에 여기의 숫자보다도 요 큰 숫자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야를 한 묶음으로 보지 말고 1인치 2분의 1을 한 묶음으로 보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인치 2분의 1을 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1인치 따로 2분의 1 따로 나눠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인치를 2등분 하게 되면 1인치는 총 눈금이 8개가 됐습니다. 이 8개가 2로 나누게 되면 4개가 되겠죠. 그러면 4개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더하기. 또 2분의 1은 눈금이 4개 되죠. 4개면 여기서 4개를 2등분 하면 2개가 됩니다. 2개는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했죠. 4분의 1. 이렇게. 자, 여기서 2분의 1 그러면 눈금이 4개가 되고, 4분의 1 끝으면 눈금이 2개가 돼서 눈금이 4개 더하기 2개는 6개, 6개는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1인치와 2분의 1, 1인치 2분의 1을 한 묶음으로 보지 말고 서로 따로 나누어서 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인치 4분의 1 나누기 2. 이도 마찬가지로 2인치를 2등분 하게 되면 1인치가 되겠습니다. 1인치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은 눈금이 2개가 되겠습니다. 4분의 1. 눈금이 2개를 2등분 하게 되면 1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8분의 1. 이렇게 해서 2인치 4분의 1의 2등분은 1인치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눗셈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큰 숫자가 1인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든지 뒤에 가면 큰 숫자도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따로 분리해갖고 나눠주고 대해주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10페이지 바지의 5선과 전체 둘레와 단면 너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지, 우리가 입고 있는 바지에는 다섯 선이 있습니다. 보이는 선과 보이지 않는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보이는 선은 허리선과 춤선은 나타나가 있는 선이지만은 이런 볼기나 허벅지나 무릎은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패턴을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다 전체 둘레와 단면 너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허리라 하면 허리를 잴 때에 전체 둘레를 재는 거예요. 뺑 둘러서. 이것을 전체 둘레라 하는데, 예를 들어 30인치라고 하면 이 허리의 전체 둘레를 말합니다. 그리고 볼기, 엉덩이. 엉덩이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36인치라고 하면 전체 둘레를 재는 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기도 전체 둘레로 읽습니다. 다음 허벅지. 허벅지도 22인치라고 하면 이도 마찬가지로 전체 둘레, 허벅지의 전체 둘레를 말하기 때문에 또 똑같이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무릎. 무릎과 춤은 우리가 옷을 뭐 재거나 할 때에 무릎과 춤은 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옷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까지 길이를 거리를 단면너비라 합니다. 그래서 무릎과 춤을 재일 때는 바지를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전체를 잃는 것이 아니고 그 단면너비, 요 너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9인치 반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면 너비 마찬가지로 춤도 마찬가지로 단면 너비 9인치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너비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릎과 춤은 똑같이 단면 너비로 보면 되고 허벅지와 볼기와 허리선은 전체 둘레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선을 할 때 이 숫자에 혼돈이 많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과 춤, 단면 너비와 허벅지, 볼기, 허리까지는 전체 둘레 보기 때문에 그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지에는 보이는 선, 두 선, 보이는 선이라 뭐냐면 이 허리선과 춤선은 바지에 보면 나타나가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볼기와 허벅지와 무릎선은 우리가 패턴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축도자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축도자의 사용 방법은 패턴을 그리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 공식들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숫자를 대입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는 뭡니까? 볼기입니다. 엉덩이 둘레를 말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H가 36이라면 H는 36이라면 36인치라면 엉덩이 둘레가 36인치라면 여기에 숫자를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H는 H가 36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4분의 H는 자 2분의 H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똑같다는 말인데 이때에 우리가 패턴상 공식에서는 도라고 붙으면 요 위에 이 동그라미 도가 붙으면 반이라는 뜻이에요. 반. 그래서 우리가 H가 여기 36인데 36을 반으로 하면 18이 되겠죠. 이렇게 18. 요 숫자가 4분의 h나 2분의 h도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4분의 36은 9인치가 되겠습니다. 9인치. 4분의 36은 9인치가 되겠습니다. 또 18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몇입니까? 9가 되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상 우리가 치수를 축도자를 사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도자를 사용하는데 4분의 h는 2분의 h도와 도다 같다 이렇게 볼 때에 축도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4분의 h는 2분의 h도와 같다. 우리가 h도와 같다라고 할 때는 축도자를 찾아야 되는데. 축도자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쪽에서 보면 짧은 쪽에, 이 각자의 짧은 쪽에 이렇게 보면
조그만한 글씨로 2분의 1이라고 18과 19 사이에 2분의 1 조그만한 글씨가 있어요. 이렇게 축도된 자를 찾을 때는, 축도자에서 찾을 때는 4, 2분의 h 도는, 그렇게 2분의 1 축도자의 18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18을. 그러면 여기서 이 각자의 이 축도자의 18과 19의 사이에 보면 조그만한 글씨로 2분의 1 축도자라고 써놨어요. 그럼 여기에 바로 찾게 되면 18을 딱 찾아갖고 요렇게 뒤집어 보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뒤집어 보면 9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축도자로 바로 찾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12분의 h는 6분의 h 도다.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분의 h는 여기에 지금 h가 36입니다. 36은 6분의 h 도와 같다. 우리가 반이라고 그랬죠. 반. 그러면 36의 반은 얼마입니까? 18이 되죠. 18. 36의 반은 18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12분의 h와 6분의 h 도는 똑같이 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야는 요걸 지금 36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3이 됩니다. 3. 그리고 18 나누기 6을 하면 얘나 똑같은 3이 됩니다. 3. 그래서 치수상에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상에 찾을 때는 2분의 h도 6분의 h도 공식에서는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랬으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h도가 나오면 아, 축도자를 보고 찾아야 되겠다. 이때에 2분의 h도는 2분의 1 축도자를 찾아야 되고 6분의 h도는 6분의 1 축도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때에 6분의 1 축도자를 보면 이 인치자 뒤로 돌려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분의 1 축도자가 어디에 있나 하면 여기서 18, 16과 18 사이에 보면 조그만한 글씨로 6분의 1 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찾게 되면 6분의 18을 찾습니다. 6분의 1 축도자의 18을 찾아서 여기를 찾아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3인치가 되어 있어요. 3인치가. 이렇게. 3인치가. 그래서 12분의 h는 6분의 h도와 같다.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때 축도자에서 찾을 때는 6분의 1 축도자의 18을 찾아라 요 뜻이에요. 자, 다음은 야들은 엉덩이 공식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허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4분의 웨스트는 4분의 웨스트는 2분의 웨스트 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4분의 웨스트는 2분의 도. 여기도 매나 똑같이 공식을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허리가 30이라면 허리가 30인치라면 자, 여기도 4분의 웨스트는 4분의 웨스트는 30이 되겠습니다. 4분의 30은 2분의 웨스트 도와 같다 그랬어요. 도 붙으면 반이라고 그랬죠. 자, 반 붙으면 1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을 4로 나누고 15를 2로 나누게 되면 여기서 치수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웨스트는 30은 2분의 웨스트 도락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축도자를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 여기서 2분의 1 축도자의 15를 찾으면 됩니다. 2분의 1 축도자의 15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 축도자의 15를 찾아서 이렇게 보면 바로 몇 인치가 되어 있나 하면 7인치 반이 되겠습니다. 7인치 반. 7인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인치로 나눌 때 똑같이 두 개 다 똑같이 7인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15에서 15인치 나누기 30인치 나누기 4 15인치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똑같이 7인치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축도자는 이 편리한 점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인지자로 하지 말고 축도에서 바로 이렇게 표시한 대로 그어주면 되겠습니다.